그 본인 나왔던 것들 저거 뭐 시청률. 어? 오. 아, 아 맞아 저 시청률 얼마 나왔어? 어. 너 나왔던 게 최고 시청률이 몇이야? 뭘 봐? 18점 몇 프로. 아 어떤 점이었어요? 18점 몇 프로 진짜 센 거야 그래도. 아 근데 이건 좀 그런 게. 너 혼자 나온 거야? 재훈이 형이랑. 야 그럼 나눠 가져야. 야 그럼 나눠 가져야. 그럼 나눠 가져야 돼. 그거는 나한테도 뭐 한 나도 8%는 줘야지. 아 그거 빼고 저 혼자 나온 거는. 혼자 나온 거 있어? 나도 8%는 줘야지. 아 17%. 아 나쁘잖아. 아 이때가 맞아요 되게 화제였어요. 난 여기서 잠만 자고 대본 보고 TV 보고 이게 다야 찍고 이거는 양아치지 기생충이지 이거 기생충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얹혀 있는 거잖아 기생하고 있는 거 나는 그 김희선 아이 그건 나왔을 때 20점. 아 이거 희선 아 이거 김희선이 나왔잖아요. 아 이거 아니지. 그럼 김희선 씨가 나왔으니까. 야 얘기하기도 창피하다. 야 그거 희선이 덕이잖아. 아 왜 그래? 아 진짜 오랜만이다. 4개월 동고동락한 사람. 동고동락. 아, 네 말이 중요해. 아, 의미 없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약간 자존심 대결 아니야. 맞아 이런 거 있어. 아니 오빠 그럼 이제 고정이에요? 재훈이 형? 아니요. 아 잠깐 반고정. 뭔가 약간 겉도는? 야 약간 겉도는? 야 겉도는 이래? 지구와 달처럼. 그렇지. 사실 요즘은 20%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럼요. 아주 진행을 깔끔하게 잘해줬죠 이때. 네. 나도 안 나왔어도 넘었다니까. 형하고 둘이 나온 거. 아니요, 저는 뭐가 있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뭐 했냐면 형 형이랑 나온 거. 뭐 하얼빈 옛날에 석이 형 나왔던 거. 어, 하얼빈. 아 맞다. 26.4야. 우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눈썰매인가 보다. 아, 저게? 어. 좋아. 아 이거. 좋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저는. 아, 그래. 나름 뭐 스타는데? 그게 좀 있으니까 버프가 좀 있지. 형들이랑 놀러 갔을 때 어. 마지막 우리 그때 형 있잖아요. 족구하고 우리 놀러 갔을 때 재밌었지. 아, 재밌었지. 족구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내가 이럴 거면 우리 다시는 모이지 말자. 이 대사가 명대사로 나면 이게 20이 넘었대요. 아, 그 대사 때문에? 네, 맞아.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지. 네. 야, 너 부자를 그렇게 쓰고. 애들아,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어머, 형! 난리 났네, 저 난리 났어, 나. 아이, 들어가는 왜 걷는다고! 들어가는 건데! 들어오는 걸 막아! 오우와! 괜찮아? 교통사고 당한 거 우리 모이지 말자. 형은 뭐 있지? 형은 한 개. 야, 니네들 내 거 아마 너무 많아 생각이 아마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재훈이 형은 올해 이제 활약이 진짜. 아, 맞아. 어, 사실 형 나온 데서 어. 제일 많이 웃고. 맞아. 에이, 많은 데 다 니네가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야 이거 상민이 집들이 있잖아. 어 그거 알지. 저기 재훈이 우리... 얼마 안 되는 돈이. 재밌었어. 잔돈푼 나한테 계속. 어. 그때 22.2. 와. 아 20.2. 솔직히 니네 딱 보잖아? 나는 말을 안 해. 어. 쟤는 분명히 이혼하겠다라는 누구? 얘, 쟤, 걔는 성명인데! 너는 정말 되게 재밌게 달콩달콩 잘해. 어, 잘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혼해. 그럼 종국이요? 종국이는 정말 잘 산다가 그런 걸 못 견뎌서 얘는 이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아, 옛날 수홍이야. 너는 따기를 맞을 것 같아. 따기를 맞을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얘 상이 그래. 와, 난 잘 나온 것도 아니었구나. 잘 나온 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느 거?
탁재훈 미담이 18.9 나왔다고. 형, 그거 제가 말한 거예요. 어? 제가 미담을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얘가 했지. 네가 한몫했지. 네, 네. 사실 재훈이 형은 못된 척한... 방송국에서 안 찾아줄 어. 때 미우새에서 이제 형 완전 그렇지. 진짜 형 진짜 미우새가 키운 거잖아요. 아, 형. 야, 우리 엄마가 키웠어. 무슨 미우새가 키워. 야, 형을 막 써도 미우새 젖을 먹어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종국이 형 진짜 어. 그래도 대상 공약. 공약? 아니요, 그냥 다른 거 말고 솔직히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그냥 뭐 내가 받으면 그냥 한 명씩 소원. 오! 소원. 오! 얘기하면 그냥 들어. 내 소원도 들어준다고? 어. 오 진짜? 내 소원? 무슨 소원 말할 줄 알고. 어차피 뭐 받아야 하는 거잖아 어차피. 큰일 날 얘기도 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네? 나도 말해도 되나? 아니, 형, 뭐, 되지, 되지. 저 진심이네. 형, 진정성이 있어. 나는 진짜 이 연예 대상은 받을 생각도 안 했었어요. 아... 가요 대, 이제 가수니까 네. 가요 대상만 받으면 그걸로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안 했는데 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연예 대상까지 받아서 이게 무슨 복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나는 저는... 동엽이 형님도 계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냐하면 동엽이 형도 이제 받으셨고. 받았어도. 워낙에 오래 했잖아요. 런닝맨 오래 했고 또 미우새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해가지고. 오래 한 걸로는 그거는 그런데. 예, 예. 워낙에 오래. 뭐 생각도 안 했죠. 2020년은 김종국이 그럼요. 예, 받는다고 네. 아마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유, 본인은 이런... 모르지만. 김구라 씨 생각도 나고 막 갑자기 김하니까 근데 보니까 김하면서 이제 그거 네, 그 앞 그럼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종국이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던가 아유, 사실 저는 되겠다 싶었어요. 대상 후보에 있는 거 자체가 너무 민망하고 아, 내가 왜 대상 후보에 있지 근데 김구라가 있어서 좀 덜 민망해 참 친구가 큰 역할을 했구나 내 속으로 생각했으니까 아버님은 저거 보고 어떤 반응이셨어요? 아버지도 조금 좀 눈물이 나올라 그랬겠죠. 뭐. 아... 예. 설마 남자들은 이제 뭐 잘 표현은 안 해도 그래? 예. 설마 그 자는 주무시고 계셨던 건 아니죠? 워낙 일찍 자고 일찍 아... 일어나시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그때까지 보셨다는 거는 내심. 부모님은 기대를 약간 아니 안 했죠. SBS니까 당연히 봐야지. 어쩐 말이에요. 난 MBC. 제가 볼 땐 아버님까지 그 시간에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보셨다는 거는 충분히 약간 그렇죠? 기대를 어느 정도 하셨다는 얘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는데 딴 거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했지. 아들이 아. 대상 후보인데 그래도 그걸 좀 봐야지 딴 걸 보냐고. 아니 종국이가 대상 받으면 그 우리 다른 아들들 소원 하나씩 들어준다라고 그랬는데 네. 어머님은 만약에 종국이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나는 얘기하지? 그 생각은 했어요. 아니 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제는 연예 대상도 받았으니까 장가 가면 되겠다. 연예 대상하고 장가하고는 무슨 관계가 무슨 관계가 그 있는 거야? 어, 거야 이미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장가를 가라.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야 근데 내가 소원 하나씩 들어줄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살면서 참 자나깨나 말 조심을 해야 되구나라는 생각 그렇죠? 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국이 형 만약에 대상 김종국 하면 만약에 소감, 나 있잖아 소감 준비했을 거 아니야? 냉정하게 난 그럼 소감 미안해. 준비 안 했어. 형 대신 대상 받으면 수상 소감에 아 진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나 그거 안 할 거야.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 이런 멘트는 하지 말게. 나 이거 나 솔직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특히 그리고 거. 저거 하지 마. 과분한 사람. 아 맞아. 어? 이런 시청자분들께 너, 이런 과분한 사람. 이런 과분한 사람. 과분한 사람. 잠깐만. 나 과분한 사람 안 했어. 너 사랑 그렇게 못 받았어. 나 지금까지 상반세도 과분한 사랑 얘기해본 적 없어. 그런 얘기 안 해. 너 저기 뭐야 상. 아니 근데 나는 예전부터 매번 대상 형들 봤잖아. 그럼 나는 어쩜 그렇게들 준비를 잘했나 모르겠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나 봐, 그지? 너 준비한 거 해봐. 그럼. 형 해봐, 형은. 형 예전에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혀 상상 플러스. 과분한 사랑하고 이걸 제가 받아도 될지 이거 했어. 안 했지. 안 했어? 어, 그럼 길게 했죠. 길게 했어. 아니, 아 짧게 했어. 그때니까 오래됐지. 아 그걸 또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한창 하늘이 있을 때. 잠깐만. 대상.
오! 봐야 되는 거. 대상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멘트 별 멘트 안 했어. 수상소가 5분을 얘기했나 봐. 야. 아, 눈이. 와, 사람들 다 올라왔어. 진짜 솔직하게 대상 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후보들이 워낙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요. 예, 뭐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방송을 먼저 시작했지만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자신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상 받는 게 좀 약간 쑥스럽습니다. 형 했네요. 쑥스럽다고? 쑥스럽잖아. 야, 아, 진짜 웃긴다. 와, 우리한테 뭐라고 해야 야, 거들거리고 막. 그럼 이렇게 상 받는 게 정말 떳떳합니다, 그러니? 그럼 형 그렇게 하라며. 네, 당당하게. 세월이 바뀌었죠, 시대가. 아니,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지. 자기는 뭐 쑥스럽대. 야, 계속 봐봐. 쑥스럽대. 안 돼, 봐봐. 야, 봐봐. 쑥스럽다고? 좀 부족한 게 많은 표정이 약간 이건 이렇게... 사실이잖아.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 다 했네. 진짜 이건 거짓말이다. 와, 거짓말이다. 완전 와. 거짓말이다. 아니, 이제 꺼 이제. 야, 거짓부러. 형 아직 4분 20초 남았어요. 대박을 얼마나 뭔말을 이렇게 나한테 엄청 짧은 순간이었어 임마. 그래. 어? 죄송하다. 사과. 아, 여기서 사과. 아유, 왔어요. 지금 재훈이 형 지금 재훈이 형 KBS 수상소감 지금 듣고 있었어. 아, 넌 중요할 때 들어와. 다시 나가. 형, 오늘 뭐 받을 것 같아? 우수상, 최우수상, 솔직히 최우수상 대상. 뭘 대상은 후보 어쩔 수 없이 못 올라갔으니까. 프로듀서상도 있잖아. 최우수상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최우수상이야. 우수상.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올... 저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니네들 열심히 한 그 모습들 한번 지켜보러 온 거지. 아, 미우새. 아, 그럼 오늘 상 생각 안 하고 왔다고? 어, 난 생각 안 했어. 상민이가 상을, 상민이가 상을 받아야지. 어, 뭐 팔짱을 낀 자인지 이런 아, 거는 그래? 뭐. 진이한? 어, 아이형인가? 그래, 영규 친. 어, 이 하나 지금 나 저기 저 상 받으러 왔거든. 어, 상 받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줄게. 대상 같아 대상. 다들 뭐 기대하고 있네. 아, 지금 대상. 어, 올해 너무 많이 또. 빠져야지. 사실 이제 우리 명예 졸업을 해야 되니까. 미우새잖아. 미우새 출신들 아니야. 그럼 그럼. 형은 해피투게더 출신이라고 해야지. 왜? 형 거기서 대상 받았어. 아, 상상 플러스. 너는, 아, 상상 런닝맨 출신 아니야. 근데 형. 그럼 너 뛰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아니야. 아, 왜냐면 형 인터뷰도 그렇게 했던데 런닝맨 뭐를. 미우새 중 하나 선택하라면. 아니지. 런닝맨이. 바로 런닝맨 그냥. 아니, 뭘 바로. 아니 아니야. 바로가 아니고 내가 생각을 했지. 했는데 아 그래도 내가 런닝맨 좀 더 오래 했잖아. 런닝맨 아, 10년 됐어 이제. 야 오래 한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터보를 먼저 얘기했어야죠.